안녕하세요. 차이온 조원진 원장입니다. 원장님 유튜브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또 블로그도 열심히 하시던데요. 한때. 그 원장님이 쓰신 것 중에 이제 피부에 좋은 차. 네, 하루 종일 마시잖아요. 제일 손쉽게 커피 되게 많이 마시는데 피부 미용 쪽으로 조금 더 효능이 증명이 된 이런 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3라고 하긴 좀 그런데 세 가지 피부 미용을 위한 차 제가 추려봤어요. 일단 이제 피부에 좋으려면 피부는 항상 자외선에 노출이 돼서 그것으로 인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에 대한 이제 피부의 장벽이 이제 강화되거나 보호되거나 이런 이제 성분이 있느냐. 두 번째는 빛을 받아서 이제 멜라닌 까맣게 되거나 색소가 올라오게 하는 그런 멜라닌 세포에 대한 억제나 어떤 개선 작용이 있어 주느냐. 세 번째로는 이제 피부 결이라든지 이제 수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시킬 수 있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서 골라봤어요. 추천드릴 차는 여자한테 참 좋은 성분이 많은 루이버스티입니다. 보통은 임산부들이 이제 커피 대신 마시는 그런 차로 되게 유명하죠. 왜냐하면 우려놓고 나면 커피색처럼 진한 커피 빛깔인데 피부 미용 성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다 있고요. 부가적으로 여성 난소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골밀도, 당 조절, 뭐 지질 조절 뭐 등등등 여성의 비만이라든지 호르몬, 이제 피부 미용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되게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이들까지도 마실 수 있는 음료로 활용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먹는 자외선 차단제로 소문나 있죠. 피부 영양제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허니부시. 네, 허니부시. 이름도 예쁜 허니부시. 그래서 허니부시는 물론 영양제의 형태로도 이제 드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차로도 자주 응용해주면 피부에 참 좋은 차인데요. 허니부시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폴리페놀 중에서도 이제 비타민 P라고 하는 헤스페리딘 성분이 이제 같이 있고 피부 노화의 작용을 늦춰줍니다. 두 번째로는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복구를 시켜주거나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멜라닌에 제가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멜라닌의 이제 활성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색소가 좀 많은 피부라든지 이제 이런 피부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니부시를 자주 마셔주면은 상당히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한때는 저도 이제 레이저 치료를, 미백 치료를, 색소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 영양제를 항상 권할 때 비타민C 고용량을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허니부시 영양제라든지 차 같은 것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넘버원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녹차입니다.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이제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성의 성질을 띠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제거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거를 이제 항산화제들이라고 해요. 정말 다양하게 많죠. 뭐 비타민 종류도 많고 플라보노이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녹차는 그런 성분들을 잘 갖고 있다는 뜻이죠. 피부 미백이랑 결 좋아지는 피부 미용을 위한 차 세 개를 이제 설명해 봤는데 이제 살짝 사이드로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어떤 차가 좋을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박하차, 율무차, 히비스커스차 요 정도 챙겨서 드시면 항염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습관처럼 저희가 커피를 되게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커피를 자주 마실 때는 피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커피 자체는 사실은 폴리페놀이 녹차처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항산화 기능도 있고 어느 정도 피부에 나쁘다라고 할 만한 건 없죠. 근데 이제 과용했을 때 탈수가 좀 너무 이뇨가 활발해지면 탈수가 일으켜질 수 있어 약간 거칠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피부보다는 치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치아에 착색이 되면서 치아 색깔 빛깔이 변색이 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미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카페인이죠.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더라도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카페인에 되게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잘못하면 부정맥이 생기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좀 하루에 먹는 양은 어느 정도는 좀 스스로가 좀
조절을 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커피만 마셔도 사실은 몸에 이제 수분량을 좀 보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도 봤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신 만큼 이만큼을 더 물을 마셔야 되고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작용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녹차는 커피처럼 약간 카페인이라고 하는 각성 물질이 같이 있고 녹차 특유의 약간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도 있는데 과용을 하거나 많이 하게 돼 예민하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 두근거림이라든지 이뇨작용, 각성의 수준 커피처럼 약간 비슷한 효과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위장이 탄닌 때문에 좀 약하신 분들은 약간 자극감 메스꺼움이라든지 뭐 쓰림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체질을 보시고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차피 하루 종일 마셔야 되는 물 맛있고 피부에 좋게 마시자 그런 이제 취지에서 한번 콘텐츠를 준비해봤고요. 그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차들 중에서도 피부 미용에 밝아지고 환해지고 촉촉해지고 결 좋아지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을 가진 세 가지 차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